들어와! 아, 야, 진짜 너 뭐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안 했습니다. 너무 자기적인데? 아, 내가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했네. 진짜 최악이다! 잠시만요. 얼마 전에가 발렌타인데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간식거리 할 겸 초콜릿을 한번 사볼까 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양궁즈 멤버들이랑 학교 촬영을 했던 안동에 가기로 했습니다. 신발 다 빠졌어. 아, 이거 얼마나 힘들게 된 건데. 아, 이것도 엄청. 진짜 패셔니스타의 길은 아주 멀고도 먼 겁니다. 아, 유성이 혼자요? 제가 지금 28세라서 하시죠 일단. 아. 면허딴 지는 8년이 됐는데요. 운전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아직도 양손 운전을 한답니다. 잘 나와요? 시크한톡 해야지. 나 지금 여기 이거 걸렸잖아. 나 진짜 이거 맞아? 진짜 어이가 없네. 누가 날 잡나 했어. 안 보여줄 거예요. 미리해요. 아유. 안녕하세요. 준성입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2시 55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효성고등학교를 갑니다. 이제 너무 졸리네요. 좀만 더 자다 오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떠나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씻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이 복잡한 감정을 뭐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나. 자, 그래서 오늘은 딱 준비물이 있어요. 짐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딱 가서 해상도 하고. 가져가야 되나? 가져갈 게 딱히 없네. 뭐지? 아까 생각할 땐 되게 뭔가 많았는데. 뭐 요 정도만 싸도 되겠죠? 이제 효상고로 떠나기까지 아직이 아니지? 저는 옷을 입고 이따가 이제 나아갈 때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저는 직무리학교 눈에서 정민재 역할을 맡았던 배우 신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양궁즈 안동을 저희 넷이서 가기로 해서 하승리 배우의 이제 집 앞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어떻게 찍고 있을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은샘 배우에게 먼저 전화를 해볼게요. 역시나 안 받네요. 그러면은 하승리 배우에게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안 받으시네요. 양한율 군에게 전화를 한번. 세 명 다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일단 양궁주와 함께 안동을 다시 이제 가야 한다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도 담겨 있고, 주로 이제 저희는 안동에서 촬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했지만 누가 전화가 왔었네. 한열군이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한열아, 너 지금 찍고 있어? 뭐 했어? 그냥 오늘은 오랜만에 형사분들 만납니다. 알겠어. 왜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와서 물어보려고 했었어. 내 의식이 흐른 대로 가는 거야. 알겠어. 너에게 또 배웠다. 네, 한열군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브이로그를 이은샘 배우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또 말은 나 그런 거 못해 하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승리 배우는 이런 것도 되게 과묵하게 딱 본인이 하는 것만 딱 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만약에 커피를 마신다 커피 마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목적만 딱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거의 다 올 때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더 갈까? 음번 카메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없이 주차를 했다 이 말입니까?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너 어디야? 나 거의 다 왔어. 한 5분이면 가. 나 운전했잖아. 약간 옛날 택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찍었나? 언제 쪽 택시야? 그래. 다 알겠어. 야, 너 잠깐만. 너 지금 카메라 있다고 너무 지금 온순한데. 아니야, 내가 왜. 와, 진호, 너 진짜 이렇게 거짓으로 방송할 거야? 오만하지 마세요. 와, 진짜 진호. 야, 현장 카메라 풀어. 어? 풀어. 어, 멈칫했는데? 혼자 죽지 않아, 나는. 어, 뭐가 있나 한번 볼까? 그래, 알겠어. 조심히 와. 알겠어. 조금만 있다 봐. 아, 저는 이렇게 훈훈하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배우 이은서입니다. 제가 오늘 추억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바로 양궁지 친구들과 안동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리 언니가, 아니 승리 언니가 저를 데리러 오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화장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선크림만 발랐어요. 얼굴이 이상하게 나와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언니가 데리러 오기 전 동안 저는 반려견이 아닌 저희 강아지들에게 밥을 줘야 해요. 그래서 유튜브 최초로 우리 강아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가들 밥을 줘야 하는데 항상 손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지금 주방에서 먹고 있고, 아 기다려! 밥을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먹어요. 룩 전 따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을 소개해줄게요. 이거예요. 너무 귀엽죠? 안녕하세요. 아니, 하승이 내가 왔는데 차이가 안 나신다고요? 승리씨, 제가 왔는데 인사를 안 하세요? 아니, 저 지금 바빠요. 뭐 하시는데요? 신발끈 묶고 계시네. 아니, 지금 패션에 신경 쓰고 있는지. 일단 타시죠. 반대로 타세요. 아니,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여기 이미 엉뚱을 틀어놨기 때문에. 아, 저 너무 좋아하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줘. 해줘, 빨리 해줘. 나 출발 안 해, 그러면. 한 장씩 가위바위보. 아, 많이 넘어가 졌잖아. 이 사람이 저희로 가볼 거란 얘기 나왔잖아. 연장자였어. 아, 네, 이렇게 삽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내가 이겼는데. 아니, 뭘 의식해. 의식한다. 뭘 내가 언제 의식했다고. 갑자기 표정이 바뀐다. 맛이 간 거. 남의 카톡을 봐요. 입질을 봤는데? 되게 예민하시네, 너무. 아, 저희가 어떤 걸 해야 좋을까요? 네, 다음에 이제 또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담감이 큰가 봐. 네, 뭔가 안 할 거 같아. 네가 안 하면은.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저 지금 말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냥 이게 하다 보니까 네. 카메라도 있고. 네, 영상이. 근데 저 가끔 존댓말 하긴 해요, 친구들이랑도. 나한테는 안 하죠. 저 근데 지금 커튼 쳐 있고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괜찮아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커튼 구경했어요. 우리 차에도 커튼 달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존댓말. 아, 네가 존댓말 할까? 나 존댓말. 아, 제가 어떻게 반말을 합니까? 대성배님 앞에서. 제가 언제 반말을 했어요? 어제 잘 하셨어요, 나오는? 세 분이서. 네. 재밌었어요? 네. 재미없었잖아요, 제가 없어서. 재밌었어요. 잠시만요, 저는 카톡이 와가지고. 진짜 평소에 존댓말 1도 안 하거든요? 너무 자기적인데?
이거 할 때도 좀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개인적으로 사운드가 좀 비지 않는데.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중에 왜 카톡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일상을 담는 콘텐츠인데 카톡도 일상이잖아요. 근데 왜 존댓말해요? 아니 우리끼리 대화하는데 왜 존댓말 하냐고. 저희가 제가 반말을 하면은 그걸 넘어버릴까 봐 이 선을 조절을 하는 거죠. 제가 가져갈게요. 아, 저기요, 제 핸드폰이에요. 강아지. 아니 항상 이런 사진을 배경화면을 해놔요. 볼 때마다 힐링이 되니까. 그 상태 메시지에는 항상 꼼장어, 석화 이런 거 써져 있어요. 제가 승리 누나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꼼장어 원래 석화였어요. 상태 메시지에 매몰은 무시네. 좀 얘기를 하세요, 승리 씨. 제가 말을 안 해도 승리 씨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넷이서 만나는 게 사실 1월 28일 이후로 처음이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막장 나시겠다. 좀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넷이 또 자체 제작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이렇게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좀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약간 낭만파. 아니 MBTI 뭐지? 제가 INF. 근데 나는 인터뷰하면서 질문들이 있으면 그런 걸 대답했어요. 하승미 배우와 양궁훈련 끝나고 집에 데려다주면서 같이 김치볶음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런 순간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어떻게 생각해? 내 지우학을 함께하면서 내가 가장 내 소중한 기억들을 다 누나와 함께 했던 기억인데. 나도 그래. 진짜 재미없다. 이거 누가 볼까? 본인이 꼽자면 이 영상에서나마 이제 전하자면. 근데 나도 양궁 연습할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김치볶음만 먹고 할 때 우리 안 친했잖아. 아 그래? 우리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 난 친하다고 느꼈네. 응. 좀 불편했어 그때. 솔직하게 지금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 진짜 특이하다 생각했어. 약간 내가 너무 그러면 앞서갔네. 앞서갔네. 조금 앞서가긴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래도 우리 오는 동안 사운드가 그렇게 비지 않았어. 근데 분량이 나올지 모르겠다. 아이 충분히 나오지. 이거 한 편이야. 한 편이야 한 편. 전화 왔거든? 근데 내가 아까 스피커라고 얘기를 해서 의식할 거야 이제. 누나 언니야. 이제 카메라 껐어. 편하게 얘기해도 돼. 네. 지금 여기서 5분 더 가지 않을까? 아까는 44분이라며. 미안해 내가 잘못했나 봐. 빨리 와줬으면 좋겠고 일단 진짜 춥고. 너 일찍 나오래? 아니 나는 오는 거 찍으려고 그랬지. 아 또 자기적으로 또 보이게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런가? 야 끊어 이제. 너 됐어 이제. 내가 먼저 끊게. 기분 나쁠 거야 이제. 승리 언니가 44분 도착이라고 해서 미리 내려왔는데 일단 너무 춥고요. 저기 의자가 있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언니를 기다려볼게요. 하늘이 진짜 구름 한 점 없어요. 너무 예쁘다. 반겨주지 말자. 우리 왔어. 되게 아무렇지 않아. 아, 또 인위적으로 이렇게 찍고 있다. 아 진짜 재미없어. 아 여기 있어? 언니가 운전 안 하네요? 나는 왜 올 때 카메라 안 찍어주고. 아니 카메라 안 안녕하세요. 나 저 타도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왜 문 안 열어줘요? 갈게요. 타... 얼굴 봤으니까. 저기요. 이것도 편집해주세요. 진짜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얘의 실체를 밝혀야 되는데. 자신 있어? 야 조용히 해. 나 자신은 없지만 같이 죽어야 돼. 나 혼자 죽지 않아. 야 근데 미안해. 나 카메라 꺼. 진짜 얼굴 좀 지워줄래? 야, 이게 되게 자기적 되게 인위적이야. 아니, 자연스럽게 아니 이게 아역 배우 짬밥이야. 그냥 셀럽이어서 그러는 거야. 셀럽. 못 찾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찾는데? 아니 알겠어. 카메라 안 가릴게. 이러고 찾을게 내가. 맛있다. 얼마나 먹어? 언니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먹을 거야. 아니 안 먹는데 안 먹는데. 맛있어. 아, 야, 진짜 너 뭐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안 했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아, 너무 웃겨. 죄송해요. 너를 위한 콘텐츠를 특별히 만들었어. 나 안 할래, 그거. 그래?
불길해. 불길하지 않아. 아, 난 믿을 수 없어. 이 둘이 좋다고 하면 난 믿지 않아. 분량 뽑아야지. 아니야, 이미 많이 뽑았어서. 아니야, 너 많이 안 나와. 뭔 소리야? 너 다 지금 비방용 멘트만 치고 있잖아. 내가 뭘, 우리 그러면 우리의 추억 토크가 비방용이야? 야, 내가 그렇게 뭐 입만 열면 비방인가? 나는 존재가 비방 아니야? 집에 가라 그래, 그냥. 가. 근데 너 진짜 마조리카 닮았다. 옆에서 뭔데? 마조리카 닮았어. 아, 진짜. 나 너무 웃긴 거 뭔지 알아?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딱 봤네. 이러고 있어. 아니, 이러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나오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 아, 궁금해서 했다, 맞다. 사람이 한결같이 가. 나는 좋잖아, 밝아 너무. 긍정적이네, 좋아. 게임 어떻게 하길래 했죠? 다른 거 낸 거. 집바에서 다른 거 낸 거. 안녕하세요. 기다려야 돼서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예, 벌칙이 있어. 안 되면 앵글 박다 가위바위보. 추우니까. 야, 좋다, 가자. 야, 우냐? 야, 우냐? 야, 우냐? 야, 우냐? 우냐? 아니, 아, 나 진짜. 울어? 아, 이건 아니, 어쩐지 이건 양한열이 너무 잘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순순한데. 야, 조용히 해, 게임하잖아. 자, 게임 좀 할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역시 막내. 제일 느낌 와. 이런 제일 좋은 자리. 들어가세요. 아, 내가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했네. 진짜 최악이다. 아, 진짜 최악이다. 자, 이제 떠나봅시다.